데뷔 3년 차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임지한 씨.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인 가수다. 밝은 표정으로 무대에 서는 직업이지만 어딘가 그늘이 드리운 얼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시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돼버린 지한 씨. 잠은 잘 자? 뭐 저녁만 되면 막 가슴 떨리고 그런다 그랬잖아. 요새도 뭐 그러지. 거의 새벽에 거의 눈 뜨고 막 잠을 자기라도 나라도 티 안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린 지금 다 그런 거 같아. 그래갖고 참는 거지. 수리도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심. 그런데 가수 임지한 씨는 얼마 전 어려운 결정을 했다. 자신의 여동생이 다름 아닌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 더군다나 잘못된 보도와 시선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임지한 씨의 동생은 어쩌다 이런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가 된 걸까? 저는 지금도 그 구두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계속 떠오르는데 흙이 잔뜩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 허 벌판에 불빛도 하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런 곳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뛰어다녔을 동생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신발을 보고 왠지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28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지혜 씨에게 안타까운 만큼이나 가혹한 시선도 쏟아졌다. 뭐 여자가 얼마나 술을 그렇게 먹었으면 그런 일을 당했나, 술 좀 적당히 먹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사 타이틀이나 내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쓰셨더라고요. 만취 여성. 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지혜 씨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고 보도한 것. 그러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는 게 아니냐는 악플도 이어졌다.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임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들여왔다. 사건은 2월 18일 새벽 4시경 발생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지혜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아야 하고 달아난 한 택시기사. 범인은 붙잡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일까? 제작진은 사건 발생지를 찾아 전후 과정을 보다 면밀히 짚어보기로 했다. 고 임지혜 씨의 부모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납골당을 찾고 있었다. 딸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쓰인다는 부모님.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시간은 딸이 죽은 날에 멈춰 있었다. 네가 왜 여기 있는가 모르겠다 진짜.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혼자 가냐. 내 새끼. 6남매 중에 넷째, 유달리 동생들을 예뻐했다는 임지혜 씨. 그녀는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걸까?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출근길에 나선 지혜 씨. 메이크업 강사로 일하면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3개나 땄고 대학원 진학까지 꿈꾸던 착실한 딸이었다.
항상 혹시 지가 늦고 그러면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막 그 이모티콘 이런 것도 많이 보내가는데 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됐는데 안 들어가서.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 같이 근무한 그 선생님 그 강사님 계셔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전화 한번 해보라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갔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무슨 소리냐. 진작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딸이 오전이 되도록 보이지 않자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가족들. 휴대폰이 집 근처에서 꺼졌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집 앞에 설치된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실종 당일 집 앞에 멈춰선 택시 한 대. 하지만 그 택시는 약 50초가량 정차한 후 지혜 씨를 내려주지 않고 집 앞을 유유히 지나쳐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차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서 제작진은 지혜 씨의 행적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지혜 씨가 택시를 타기 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직장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퇴근 후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평상시처럼 강의가 끝나고 밤 10시가 다 돼 퇴근해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있었다는 것. 지인의 번화가인 이곳에서 헤어진 시각은 새벽 3시경. 네, 제가 먼저 이제 가고 쌤 이제 택시를 타고 아마 이쯤에서 타지 않았을까. 네. 매일 택시가 여기에 많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3시 조금 넘었을 3시 조금 것 같아요. 3시 조금 넘어서. 대리기사를 부른 직장 동료를 배웅한 뒤 택시가 줄지어 정차해 있는 곳으로 향했다는 지혜 씨. 이곳에서 집은 차로 약 15분 이내에 가까운 거리였다. 그리고 저를 먼저 보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먼저 보낸 거고 항상 제가 선생님이 취하면 제가 먼저 데려다 주고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먼저 보냈던 거고. 보시기에도 실제로 당시에 그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전혀 안 취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같이 항상 놀다 보니까 취하면 그 사람의 특징을 알고 그게 보이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었어요. 이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지인의 증언도 일치했다. 해당 주점 운영자인 박모 씨 역시 그날 임지혜 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술 먹어도 한 번도 실수가 없는데 하면 자기가 딱 일어서서 자기가 딱 정리하고 가버려요. 취하기 전에. 네, 항상 그래요. 항상. 하지만 임지혜 씨를 태운 택시기사의 진술은 달랐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것. 손으로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우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주장. 잠든 상태의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성폭행을 마음먹었다는 택시기사 강모 씨.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지혜 씨가 달아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이 피의자의 진술이다. 시신을 현장에 두고 빠져나왔지만 실종 신고를 받고 피해자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다음 날 붙잡히고만 강모 씨. 그는 범행을 자백했고 시신은 허허벌판에서 30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임지혜 씨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시간은 좀 꽤 지났고 그다음에 아픔이 굉장히 심하게 있고 피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고 우려리 심하다. 네, 목 위로. 네, 목 위로. 얼굴 쪽 뭐 그 졸린 위쪽으로만. 그다음에 무릎 아래로 약간의 멍. 그다음에 심한 저항하면 뭐 손이나 이런 건 다칠 수도 있을 건데 네네. 그런 것도 특별히 없었거든요. 네네. 이게 범행을 바로 여기 와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바로 휴대폰을 껐어요. 그러면 이건 우발적이 아니잖아요. 많이 해본 솜씨죠 얘가. 가해자 강모 씨는
술에 취한 승객 임지혜 씨를 보고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뿐 계획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서 아마 강간을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반항을 했고 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도망가니까 피고인은 원래는 따라가서 내가 잘못했다. 우발적으로 했는데 용서해 달라. 이런 취지로 따라갔는데 아마 피고인 생각으로는 피해자가 이건 범행을 신고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살해를 하게 됐다. 부모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우발적으로 정신이 안 없어가지고 우발적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러나 피해자 유가족 측은 다분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맞섰다. 목적지인 집에서 15분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간 데다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다는 것. 그날들은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은 뭐 서해안 고속도로에다 갖다 버리고 가방은 또라고 있거든요. 하당에 거기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발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해본 사람이에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의 그 면을 보이고 있어요. 집 앞에 와서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범행을 결심했다. 또 차에서 도주하는 것을 자기는 어떤 그 사과를 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자기는 뭐 살해했다. 이런 등등을 보게 된다면 이 피의자의 마음속에는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전가 심리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 씨는 정작 시신은 살해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다음 날 태연이 택시 운행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이 사람 초범 같았으면은 어떻게든 시신을 매장하려고 노력하고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교도소는 9번씩이나 갔다 왔고 그중에는 강력범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도소를 가도 본인의 인생에는 크게 무슨 변경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성기 삽입이 있었으면은 아마 출근을 하기보단 도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미수에 그쳤으니까 날 찾기가 일단 어려울 거라고 이제 뭐 안일하게 생각을 했겠죠. 예. 피해자 측이 무엇보다 분노한 건 범행 동기를 마치 임지혜 씨가 제공한 듯이 가해자가 진술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옆에서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데 뭐 이게 다리를 보고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치마 길어요. 치마 엄청 길어요. 치마가 무릎까지 내려와. 그러니까 만약에 앉았으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쇼커트 만약에 스커트라고 한다 하면 그렇다 한들 그것이 뭐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네. 피해자가 죽고 없는 경우 사건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건 초기에 알려진 것과 달리 가해자는 강력 전과가 있는 전과 구범이었다. 초범이라고 하고 뭐 성범죄 관련 범죄가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경찰도 얘기를 했고 기사 내용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듣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런 그가 어떻게 택시를 몰고 다닐 수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그가 다녔던 택시 회사를 찾아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건 한번 아니 좀 심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할 만큼 했는데 여기서 또 뭘 또 하라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사람이 무자격자가 아니고 모든 자격을 택시 운전 자격을 다 갖춘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에 범죄 경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취업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을 지금 와서 20년 전에 범죄 경력을 가지고 문제 삼다면 저희 할 말은 없죠. 우리나라의 전과자들은 전부 다 취업을 못해야 하죠.
현행법상 성폭력 등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택시 자격증을 얻을 수 없지만 법이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자격증을 딴 가해자 강모 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 측은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 또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CCTV로 택시를 찾는데도 시간을 허비했고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머리가 이쪽 방면으로 제가 저 걸어서 딱 올 때 이렇게 평행되게 오른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놓아져 있었어요. 저희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근데 현장 검증은 머리를 이쪽으로 놓고 발을 이쪽으로 놓고 현장 검증했어요. 그런데 위치가 안 맞다. 이행하려면 똑바로 놓고 해라. 이렇게. 맞다는 얘기예요, 형사과장이. 현장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했다. 신신의 위치가 어디였죠, 머리 위치가? 모르시죠? 자, 모르시죠? 근데 왜? 아니, 자. 자, 방금 현장 검증 할 때 아,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셔요? 웃음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시간이 되는 것이 그 아닙니까? 시간이. 그러면 유가족한테 미리 알려줘야죠. 나 몇 시에 연락했냐고 합니다 하죠. 제 3자한테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현장 검증 자체가 그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검증을 몇 시에 한다, 피의자 조사를 몇 시에 받는다, 그런 것을 그 유가족한테 전부 다 통보해줄 그런 의무사항이 아닌데. 근데 현장 검증은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유가족은 필히 참관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면 내 새끼가 어떻게 죽었는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순찰 강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 하지만 경찰은 이곳에서 33시간이 지나서야 시신을 찾았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순찰 차량은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경찰은 범인의 진술을 얻는 것 이외에 어떠한 수사 노력을 벌인 걸까? 해당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블랙박스의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파악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 강모 씨가 다음 날 파일을 지워버려 내용 복구가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가족의 부실 수사 주장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유가족분들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있는 게 사건은 10여일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뒷부분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피의자의 범죄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임지혜 씨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창밖을 내다보며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아직도 딸이 엄마를 부르며 돌아올 것만 같아서다. 그냥 이렇게 택시만 가도 그냥 우리 애가 멈춰가고 간가 싶고 그래요. 저는 가다가도 만 보면 심장이 벌벌 떨려요. 제가 그냥 거리에서 제가 일찍 여기 이걸 항상 이거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밖에 다 보여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다 이렇게 막 다 내려요. 저쪽이고 이쪽이고. 조심하지 않은 딸의 잘못도 있다는 일부의 비난에다가 수사 과정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까지 가족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가고 있다. 성폭력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 어떤 특수한 여성의 개별적 문제이거나 불운이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어떤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 가해를 유발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짧은 치마를 입어서 술을 먹어서 늦게 밤늦게 사람이 없는데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그 여성의 품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자 행위를 판단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심지어는
피해자 특수한 어떤 성격이나 행동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이 범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왜 우리는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걸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활약을 그린 한 드라마. 작은 사건에도 귀를 기울이는 형사가 위험에 처한 범죄 피해자를 구하는 내용. 작가는 오원춘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혔다. 제가 오원춘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었던 이유는요. 범국민적인 그런 분노와 아픔을 주었던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이 나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감이나 혹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나 사실 이런 것들도 뭐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2012년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 살해한 오원춘 사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경찰이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놓친 정황이 공개되면서 강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어디요? 네, 초등학교 좀 지나서 놀이터 가는 길쯤이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 사회적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 채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얼굴만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범행 인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2012년, 오원춘 사건을 비롯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공포감은 커져갔다.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른바 강남역 사건은 그 정점을 찍었다. 강남역의 한 공중화장실에 숨어있던 범인이 여성을 기다렸다 살해한 CCTV 화면이 공개된 것. 살아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일부러 여성을 노리신 건가요?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언제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당함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리를 메웠다. 강남역 살해 사건 이후에 시민들이 보여줬던 35,350여 장의 포스트잇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어떤 일상을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오원춘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 측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납치 피해자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에선 국가의 책임이 30%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경찰의 위법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혹시나 했는데 되게 실망스러운데. 기대를 좀 하셨습니까? 그럼요. 저희 사건이 여서가 아니라 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건 유가족 분들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었으면 했거든요,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누나 전화 한 통이 없었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실종 사건으로 남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거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책임을 두고 5년 동안 힘겨운 싸움이 계속됐다. PD수첩 제작진은 어렵게 피해자 유가족 측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1심, 2심 거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뭐 유가족분들이 제일 문제 제기하셨던 지점이 어떤 건지. 재판을 하면서 제일 저희가 요구했던 바는 네. 당신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했으면은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네네.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라 저희한테. 그게 참 저희한테 힘든 부분이었어요. 네.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 네. 그런 것들 입증하는 게 저희가 제일 큰 숙제였거든요. 네네. 그걸 왜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정신적이나 뭐 육체적이나 그게 2차적인 피해로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오원춘 사건. 위험에 처한 여성의 구조 요청에 이제는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이제 밤 7시 깜깜해지면 그냥 다 수석이라고 다시 보시면 되죠. 어차피 밤에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밤에는 아예 좀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고 예전 같지 않죠. 밤에 그러니까 애들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머님들도 단속시키고 나도 단속시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주민들의 말처럼 날이 저물자 인적은 뚝 끊겼다. 그걸 다 줬다고. 왜냐면 학생들, 여학생들도 전부 다 남겼다. 아요? 초등학교 여학생들도 없어요? 재미없어요. 왜 엄마들이 X동으로 가고, X동으로 가고, X동으로 가고. 사람들이 여자 엄마들이 많았어. 어디에 몇 번지? 살고 그게 이제 학교로 다 나가거나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보면 아, 이게 괜찮네 이러면 또 여기 피해서 가야죠. 이사 가야죠. 지방자치단체는 이곳을 안전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방법 제대로 실천되고 있을까? 일단 CCTV 설치를 통해서 초현대적인 CCTV 통해서 안전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도. 다만 그냥 그 지역에 CCTV 몇 대를 달아두고서는 안전을 담보했다 이런 것보다는 주변의 그 환경미화 개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잊을 수 있고 또 새로 이주 오려는 사람들도 여기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CCTV와 가로등은 늘었지만 범죄 우려가 높은 좁은 골목길은 그대로다. 이건 뭐 사고 아니에요. 이건 뭐 방어가 안 돼요. 네, 이건 보면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된 가옥이 이렇게 밀집이 돼 있고 그리고 조명도 제가 볼 때 가로등은 좀 최근에 그 사건 이후에 설치한 것 같고요. 완전히 암흑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한다면 여기서는 꼼짝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사건 이후 주민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빈집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자들 중에 피해자들의 성별 를 따지는 노력은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피해자가 유달리 여자가 많아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성들이 갖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피해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불안해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강력 범죄의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우범 지역에 제한돼 있는 게 아니다. 여성들은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된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다. 야식 배달원의 위협으로 경찰까지 불러야만 했다는 이은성 씨.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거는 정말 안에 있어 본 사람 아니면은 아무도 제 일에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그냥 배달원들은 그냥 문이 열리자마자
그 철가방 내려놓고 바로 음식 꺼내고 얼마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은 문을 여는데 신발 있는데 한번 집 한번 저를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아, 문 닫았으니까 별일이 없겠지. 설마 그냥 기분 탓일 거 하고서 그냥 음식이나 먹자 하고 랩핑을 벗기는데 그때 초인종을 정말 미친 듯이 누르시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자 배달원이 폭언까지 내뱉었다는 것. 제가 쿠폰 필요 없다니까 아저씨 말 바꾸셨잖아요. 그릇 찾으러, 그릇 달라고. 그런 얘기도 해야죠, 당연히. 아니 방금 시켰는데 그릇을 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드실 거니 아니다 드실 거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문 닫고 들려요? 잘 안 들리지? 들려요. 그거 인터폰도 있는데. 아 그래도 내가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내가 노크를 한 거고. 예? 그 일 있고 밖에를 현관문 밖을 5일 동안 나간 적이 없어요. 5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 씻지도 못하고 그 평상시에는 뭐 빨래나 청소 엄두가 안 났던 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들어야 되니까 잠도 1시간, 2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집에서는. 집 주소를 알고 있는 배달원이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은성 씨는 이사를 마음먹었다. 또 다른 범죄 피해자인 조희연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주차장 쪽에서 어떤 그 젊은 남자분이 잠깐 오라고 그래도 어린이를 그래도 간 거예요. 갑자기 이제 허리를 감싸면서 원조 교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막 완전히 막 잠기면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몸을 빼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쳤어요. 되게 세게 한 대를. 근데 한 몇 대를 더 맞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도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었더니 그분이 조금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갑자기.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았어요. 아니, 제가 경찰에 신고도 안 했어요, 그날. 결과적으로 맞기만 하고 끝난 게 저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귀갓길에 지인과 통화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희연 씨.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어떤 나쁜 범죄나 뭐 여성 상대 그런 좀 무서운 범죄가 있으면 언제나 주의를 들었어요. 조심하라, 뭐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자체로 기본적으로 겁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10명 중 1명 꼴이라며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들은 왜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않게 된 걸까? 5년 전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한 현장.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난다고 한다. 키 큰 사람이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확 지나가면은 조금 그냥 저는 의식을 못하는데 약간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몸이 기억하는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을 졸리고 나서 약간 부정벽에 비슷하게 약간 이게 가슴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고 그래도 밤에 나가는 건 좀 아마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동이틀 무렵 등 뒤에서 달려온 남성이 납치를 시도했던 것. 저도 되게 당황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끌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제가 몸 저항을 했어요. 이제 긁기도 하고 뭐 귀도 잡아뜯고 물기도 하고 팔꿈치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범인이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증거 찾을 수 없고 수사하기도 어려우니 그냥 그 정도 했으면 이렇게 애 때문에 딱 철하신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후에 어떻게 뭐 조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 3개월 후에 실제로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냥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거였지. 몇 달 뒤 동일범은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벌였다.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를 벌인 경찰. 해당 파출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그쪽으로 통행하신 분은 거의 못 뽑았어요. 그리고 다른데는 그쪽으로 그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걸어서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고. 사실 인적이 드문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 나는 건 그렇죠.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치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사실 2011년도에 사건이 한번 일어났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인지조차 없었던 경찰.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네,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응. 이쯤 가면 보여요, 여기. 그림자만요. 그림자만? 응. 범죄의 우려가 높은 지역임에도 주변 환경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여전했다. 그러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곳의 대처는 달랐다. 화질이 낮은 CCTV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는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세웠다. 화면을 보다가 이 관제원이 저기에 사람이 누워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중 감시를 이제 하는 시작입니다. 고화질 CCTV에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잡혔다. 신원 파악이 가능할 만큼 선명한 영상.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경찰에 연락을 걸고 신차차 출동시켰죠. 4분 만에 도착했는데도 이제 벌써 도망갔어요. 못 잡았어요. 결국. 아직 못 잡은 상황인가요? 예.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범죄 및 성범죄자 검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수원시. 여성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여성 안전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서울시의 여성 안심택배,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자취를 시작한 지 4개월째라는 박도희 씨는 부쩍 밤길이 무섭다고 한다. 처음으로 퇴근길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한 도희 씨.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도착지가 어디예요? 도착지 주소를 말해야 돼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도보로 동행해 줄 스카우트가 나왔다. 평소에는 이렇게 뭐 회식하고 들어올 때 그럴 때 그 주변에 이렇게 취객이 많은데 막 시선도 되게 부담스럽고 뭐 그런 의도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면서 괜히 시선에 되게 부담스럽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오니까 그런 것도 신경이 안 쓰이고 네,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여성 제작진도 서비스 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지만 해당 지역은 서비스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 저희 집이 없어요. 또 다른 지역은 어떨까? 대로변은 환하지만 골목으로 이어진 곳은 인적이 드문 한 지역. 이곳은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지역이라는 안내 간판까지 걸려 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당산역 네. 앞인데요. 당산역이요? 예, 예. 저희는 당산역엔 이번에는 없는데요, 그쪽에는. 아, 당산역에는 왜 없는 거예요? 글쎄, 오늘 인원이 감축돼서 거기까지 저기 줄을 못 잡거든요, 거기까지. 인원이 감축돼서. 결국 예산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물리적인 장치보다는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고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 성평등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공감대를 이뤘고요. 일상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그 차별적인 요소를 물리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평등 문화가 조성이 돼야 모든 일상에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컸다. 조심하라고. 옷을 잘 챙겨 입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고. 위험한 길, 위험한 시간, 위험한 사람은 알아서 피하라고. 못 알아보고 못 피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한 대학 내에 게시된 익명의 대자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글쓴이는 가해자에게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우리 사회의 모순적인 인식을 지적하고 있었다. 너는 잘 살 것이다.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 것이다. 범죄자인 네가 복학을 한 이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이유는 달리 있지 않다. 그리고 나도 잘 살아갈 것이다. 나는 망가지지도 않았고 수치심에 절여지지도 않았다. 나는 잘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사실 없었어요. 사실 할 때 아, 사람들이 왜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렇게까지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대자보 덕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아, 모두가 같이 욕해주니까 역시 내가 옳았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맞아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이렇게 비난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이 당연히 잘못했지. 학교가 이렇게 대처를 잘못한 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그 당사자가 이렇게 하면은 아 너가 오버한다라고 만약에 잡아뗄 수 있지만 옆에서 목격자나 그런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거 봤다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 빨리 잡힐 수도 있고 그런 범행이 더 깊어지기 전에 막을 수도 있는 건데. 비난의 화살은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금도 믿기지도 않아요. 어떤 범행을 계획을 했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범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 강금 폭행이 있대요. 그런데 뉴스에 나올 때는 성폭행범이 없는 꼭 마냥 우리 딸이 유달리 여성 대상 범죄에 있어서만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는 우리 사회. 여전히 여성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어들 것이라 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예견된 죽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에서 사실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목포 사건은 조금만 우리가 촘촘하게만 하면 택시는 특수한 조건이니까 지금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택시를 뭐 운전하는데 뭐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감시의 수준이 높은 낮에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무슨 교대 체제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가 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그다음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충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의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과 같이 가끔이지만 간혹 택시에 의한 강간범죄나 택시기사에 의한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택시기사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오인받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참에 철저하게 택시 부분은 그 전과가 좀 강력범죄 있잖아요. 이거에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에서, 지하철에서, 집 앞 골목에서, 심지어 집 안에서까지 여성들의 일상적 공포에 대해 사회와 공권력이 무관심한 사이 비극적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식이든 제도든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의 변화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